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여섯 아기 오리. 어머, 아기 오리잖아. 정말 귀엽다. 어? 그러고 보니 라니가 오리랑 닮은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저렇게 귀엽다고? 어, 맞아 맞아. 똑같이 시끄럽잖아. 어? 꽉꽉꽉. 뭐라고? 로기야, 왜 그래? 어? 아니, 똑같이 노란색인데다가 정말 귀엽다는 뜻이지. 내가 뭐 좀 귀엽긴 하지. 아기 오리가 여섯 있었죠. 통통이, 날씬이, 쌍둥이들. 그중 꽁무니에 깃털 달린 오리가 얘들아 따라오렴. 꽥꽥꽥 꽥꽥꽥 꽥꽥꽥. 얘들아 따라오렴. 꽥꽥꽥. 내 과에 가게 되었죠. 출렁출렁 출렁출렁 왔다 갔다. 그중 꽁무니에 깃털 달린 오리가 얘들아 따라오렴.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아야!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 쿵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내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뛰면 머리 쿡 해요. 침대에서 방방 뛰는 두 원숭이.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엄마가 의사에게 전화했더니 침대에서 개구리잖아. 개구리가 노래를 하나 어? 봐. 난 개구리는 좀 무서운데. 개구리가 뭐가 무서워? 그래. 게다가 노래를 한다잖아. 보니까 여기 근처에서 하는 것 같아. 그럼 얼른 가보자.
나는요 멋진 고양이 기사 타요. 야옹. 타요, 타요. 무슨 일이야 가니? 이것 봐. 여왕님이 보낸 편지. 타요. 어어. 성에 살고 있는 장난꾸러기 쥐를 쫓아내주겠니? 하, 좋았어. 나에게 맡겨줘. 야옹. 어서 가자. 야옹. 같이 가. 예쁜 여왕님을 뵈러 런던에 갔었죠. 야옹아 야옹아 거기서 뭐랬니? 여왕님의 자리에 생쥐를 워! 하고 놀렸죠.
오늘 왠지 비가 올 것 같은데. 에이, 이렇게 화창한 걸 걱정 마. 타요 진료를 가다가 소나기 만났네. 웅덩이에 빠지고 바퀴가 고장나 진료를 못 갔다네. 의사 타요 진료를 가다가 소나기 만났네. 웅덩이에 빠지고 바퀴가 고장나 진료를 못 갔다네. 의사 타요 진료를 가다가 소나기 만났네. 웅덩이에 빠지고 바퀴가 고장나 진료를 못 갔다네. 의사 타요 진료를 가다가 소나기 만났네. 웅덩이에 빠지고 바퀴가 고장나 진료를 못 갔다네. 의사 타요 진료를 가다가 소나기 만났네. 웅덩이에 빠지고 바퀴가 고장나 진료를 못 갔다네.
따 까만 양아 양털 좀 다오 그럼요 그럼요 세 뭉치죠 한 뭉치는 타요 한 뭉치는 로기 한 뭉치는 귀여운 라니 거예요 윙윙윙 아야 힝 아기 꿀벌
어? 아, 저게 뭐지? 우와, 토끼잖아! 정말 하얗다! 조용히 해! 자고 있잖아! 우와, 귀여워! 잡았죠. 6, 7, 8, 9, 10. 10으로 보내 주었죠.
아빠 귀에요. 아야. 1, 2, 3, 4, 5 알록달록 물고기를 잡았죠. 6, 7, 8, 9, 10 집으로 보내주었죠. 왜 그랬냐고요? 내 바퀴를 물었거든요. 어느 바퀴냐면 오른쪽 뒷바퀴예요. 1, 2, 3, 4, 5 무작위는 물고기를 잡았죠. 6, 7, 8, 9, 10 집으로 보내주었죠. 왜 그랬냐고요? 내 바퀴를 물었거든요. 어느 바퀴냐면 오른쪽 앞바퀴예요. 5마리 개구리 통나무에 앉아서 파랑벌레를 먹고 있죠. 냠냠. 옆모습으로 풍덩 개굴개굴 시원해. 이제 네 마리 남았죠. 네 마리 개구리 통나무에 앉아서 노랑벌레를 먹었죠. 냠냠. 옆모습으로 풍덩 개굴개굴 시원해. 이제 세 마리 남았죠. 세 마리 개구리 통나무에 앉아서 초록벌레를 먹었죠. 냠냠. 옆모습으로 풍덩 개굴개굴 시원해. 이제 두 마리 남았죠. 두 마리 개구리 통나무에 앉아서 보라벌레를 먹었죠. 냠냠. 옆모습으로 풍덩 개굴개굴 시원해. 이제 한 마리 남았죠. 한 마리 개구리 통나무에 앉아서 빨간 벌레를 먹었죠. 냠냠. 옆모습으로 풍덩 개굴개굴 시원해. 우린 다섯 마리 개구리. 정원을 빙글빙글. 이게 무슨 소리지? 이쪽인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저것 좀 봐! 곰이잖아! 게다가 춤을 추고 있어! 그런데 정말 귀엽지 않니? 맞아! 파랑새 세 마리 여기 있지요. 파랑
냥새 세 마리 여기 있지요. 안녕, 나는 갈게. 오. 파랑새 한 마리 여기 있지요. 파랑새 한 마리 여기 있지요. 안녕, 나도 갈게. 오. 파랑새 여기에 하나도 없네. 파랑새 여기에 하나도 없네. 안녕, 다시 돌아왔어. 휘. 파랑새 한 마리 돌아왔어요. 파랑새 한 마리 돌아왔어요. 안녕, 나도 돌아왔어. 파랑새 두 마리 돌아왔어요. 파랑새 두 마리 돌아왔어요. 새 마리 모두 모였네. 파랑새 새 마리 모두 모였네.
죽을 끓여요. 여러분, 오늘은 요리버스 라니가 특별한 요리를 할 거예요. 특별한 요리? 그게 뭔데? 오늘의 요리는 바로 콩스프예요. 뭐? 어? 콩이라고? 난 콩 싫은데. 나도. 뭐? 두고 봐. 콩스프가 얼마나 맛있는데. 죽을 끓여요. 죽을 끓여요. 귀여운 완두콩 내 미소들아. 아이 뜨거워. 아이 차가워. 아이 냄새나. 아우 반대네. 죽을 끓여요. 죽을 끓여요. 귀여운 완두콩 내 미소들아. 아이 뜨거워. 아이 차가워. 아이 냄새나. 아우 반대네. 내가 부르면 집에 돌아올 거야. 꼬리 흔들
어렵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배가 부르면 집에 돌아올 거야. 우리 흔들며 살랑살랑. 꼬마 타요양을 잃어버렸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내가 부르면 집에 돌아올 거야. 우리 흔들며 살랑살랑. 꼬마 타요양을 잃어버렸죠. 어디에도 보이질 않아. 내가 부르면 집에 돌아올 거야. 꼬리 흔들며 살랑살랑. 반짝반짝 작은 별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저요 재미있어요. 노를 저요 강을 따라서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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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함께 웃어요. 저요 강을 따라서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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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행복해져요. 노를 저요 강을 따라서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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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꿈을 꾸지요. 꽥꽥 두 아이만 돌아왔네요.
엄마 닭. 얘들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사고지가 수리 중이라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자야 한대. 뭐 다른 곳? 어디? 그게 여긴 닭장이잖아. 말도 안 돼.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나나 살까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나나 살까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꼬꼬댁 꼬꼬댁 엄마 닭 우리 집 달걀을 낳지요. 친구들 매일 찾아와 달걀을 낳나 살펴요. 오늘은 재미있는 트램펄린 묘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걱정 마세요. 저희에겐 트램펄린 전문가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코끼리 다섯 마리입니다. 우후! 예! 후후! 한 마리 코끼리 놀러 나와 거미줄 위에 앉았네. 너무너무 신난 코끼리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두 마리 코끼리 놀러 나와 거미줄 위에 앉았네. 배달하는 날. 어? 꽃이 정말 예쁘다. 구경도 할 겸 잠깐만 쉬었다 갈까? 니야!